백종원 아저씨가 또 프랜차이즈로 또뭐 하나 낸 거야? 뭔 통닭? 죽채 통닭? 이름이 존나 특이하네? 죽채 통닭? 되게 가맹점 많이 낸다. 아, 옛날 거야? 아, 원래 있었어요? 비빔밥에다가, 카페에다가, 라면에다가, 우동에다가, 뭐 중국집에다가, 안 내는 게 없네. 피자에다가. 모르겠어 나는. 얼마 전에 그 백종원 저 뭐야 중국집 그 이름이 뭐더라? 뭐 무슨 반찬 뭐 있었는데 그거 한번 시켜 먹어본 거 그냥 그냥 그러네.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뭐 대단한 그런 맛은 아니었고. 아 맞아, 홍콩 반점. 아이고 우리 카페맨이 또입 벌구게. 아 카페맨 고맙대. 카페맨 고마워. 새해 복 많이 받아. 홍콩 반점 맞아. 이번에 쇼미더머니 가지고 좀 은행 점검 때문에 이제 올리네요. 새해에도 화이팅. 아이고 심술쟁이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새해라고 이렇게 100불 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한분한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또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예 미안합니다. 지금 컨텐츠를 이미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쇼미더머니 이거 좀 되게 말이 많더라고. 이번에 쇼미더머니 자체가 시즌 11인데 역대급 최악의 시즌이라고 불렸던 게 쇼미더머니 시즌 8이었어요. 시즌 8이었어. 근데 이제 국힙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지. 뭔가 이렇게 피지컬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신금을 울리는 가사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좀 뭐라 해야 되지? 이상한 음악이라 해야 되나? 이게 뭐 음악인가? 이거 랩을 잘하는 건지. 그럼 솔직히 나는 이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디보 같은 래퍼분들 있잖아요. 예. 어? 뭐난 열심히 했어 최선. 뭐 나나나나네. 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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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뭔가 외국 힙합의 영향을, 웨이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겠지만, 예. 그런 식의 이제 래퍼분들이 좀 많이 나왔던 시기가 뭔가 자기 컨셉에 갇혀갖고 기믹질이라 그러지? 그게 이제 최악의 시즌, 역대급 최악의 시즌이 쇼미더머니 08이었는데, 그 08이 가장 왜 최악의 시즌이었냐면 시청률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쇼미더머니 11이 훨씬 더 시청률이 안 나왔어요. 마지막 그 아예 이제 1%대에서 0%대로 내려와가지고,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2%대 뭐 3%대까지도 가고 어? 좀 흥하면은 꽤나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번 시즌은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지. 0.7, 0.8, 0.6 시청률이 거의 애국가 나올 때 정도에, 예. 말이 많았어요. 10개를 또 보고 하니까 좀 이영지의 그 우승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미션 중에 그런 미션이 있었어요. 어떤 그 케이지 위에 마이크 하나 놔두고 이렇게 원하는 뭔가 비트 딱 듣고 이거 내 비트다 싶으면 이제 뛰쳐 올라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이영지가 계속 머뭇거리고 하다가 마이크를 놓치고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비트 나올 때까지 예 마이크를 못 잡았어요. 그럼 이제 탈락인 거잖아.
왜냐면 상대 붙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남겨진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을 덜어내는 그런 미션이었는데 그게 이제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나온 거야. 이영지를 위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어요. 제작진들이 물론 시청률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뭐 제작진 입장에서도 뭐 그런 거겠지만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왜 저런 특혜를 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니까 지금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허성현이라는 래퍼랑 이영지라는 래퍼랑 기관탑 이명웅 아니요? 네. 키우. 했는데 이영지가 4,837만원, 허성현이 2,362만원.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약간 좀 엽초 사이트였던 입김이 좀 불었다 뭐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근데 팩트는 이영지 랩 잘해요. 예, 랩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랩 잘하고 좀 퍼포먼스도 좋고 뭐 까일만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다 뭐 이런 거겠죠. 예, 근데 이거 갖다 계속 물고 늘어져 봤자 이미 우승은 뭐 이영지가 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쇼미더머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은 그만 울고 먹고 이미 국힙을 쇼미가 먹어버렸어. 예. 하나의 그냥 유행이었던 것 같아. 진짜 힙합도 어떻게 보면은 도끼도 이번에 보니까는 저 너무 블라세가 결승전 역대급으로 잘했는데 이영지 표 차이가 노다. 그 뭐였죠? 일루미나티인가? 그 해가지고 저 도끼랑 더콰이엇이랑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저 처음에 시작이 그거였잖아. 너와 나의 연결, 고리. 그 일리네어. 예, 일리네어로 시작을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좀 힙합이 부흥하면서, 막 트랩 비트니, 뭐 드릴이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힙합 장르 음악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요번에 같은 경우는 미션 곡들이 그렇게 막, 뭐, 음원 미션 같은 것들이 막 흥해가지고, 멜론 차트를 씹어먹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도끼도 그렇고 뭔가 이제 힙합이 하나의 어떤 유행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제 좀 쇼미는 이제 그만하고 예. 다른 게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원양어성 내부라 그러는데 참치 잡는 참치잡이 원양어성 내부가 뭐 거의 뭐 무슨 기숙사 마냥 되게 먹을 것도 잘 비치가 돼 있고 되게 괜찮네요. 벌이가 굉장히 좋다고 하던만 생필품들도 굉장히 잘 돼 있네. 문만 열면 이렇게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를 볼 수 있다고. 원양에서는 뭘 먹을까? 거진 라면이네요. 거진 라면이야. 또 거기에서 잡아들인 그런 막 오징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올라오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 이렇게 해가지고 밥 잘 나오는데요? 참치를 쌓아놓고 먹는다. 잘 안 먹는다 오히려. 야, 잘 나오네. 담배 한 보루랑 바꾼 크레이피쉬 두 마리. 와, 몇 킬로짜리야? 싱싱해갖고 바로 회로 먹고 타닥기도 먹고. 이야,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배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면 깊은 잠을 못 자. 그러겠죠. 이게 너무 좋은 부분만 비춰지는 것 같아. 정작 일하고 그러면 허리에다 파스 바르고 계속 그 노동에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겠지.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뭐 좋긴 하겠지만은 예. 당장 원양어선 일하러 간다고?
밥만 잘 주면 돼요? 바이러리네 COP에 가면 지우 되는 게 운한가 절대 안가. 아니야, 내가 오늘 근데 그 유튜브로 봤었어. 봤는데 꽃게잡이 하는데 선장이 선장이 이렇게 라면을 선원들 끓여주려고 꽃게를 여기다가 어마어마하게 넣고 거기다 라면을 이렇게 막 끓여가지고 라면 18개를 끓입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주더라고. 여기 들어가는 꽃게가 이런 꽃게야. 시작한다고 하네요. 조장은 초부터 사람들을 위한 식사 준비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꽃게 라면을 끓여주는 거지. 매 끼니를 뭐 이렇게 먹는다고 하더라. 이제 꽃게 간장게장. 유일신 코방이시여, 진서게이 자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서가 또 200개 너무 고맙다. 컨텐츠 중이라서 리액션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 선장의 만찬이 근데 아까 막 원해보신 유튜버는 일반 선원급이 아니야. 일반 선원은 좁은 방에 34명씩 낑겨서 지낸 개각 카페. 그분들이 이제 이런 분이겠네. 이런 분들이겠네. 근데 힘드니까 이런 방에서 그지? 강남지탄 선출에서 8명의 선원들이 함께 생활하는데요. 이거 봐, 파스 붙이고 얼마나 힘들겠냐. 이곳에선 파스가 필수품입니다. 건배 앞에 서가고 개발자 하지 않습니까? 개 많이 들면 그 자리가 최고 힘든 자리가. 컨베이어 벨트 쪽이 제일 힘들대. 계속 숙이고 있어야 되니까 허리가 개작살 난다는 거야. 아이 못해. 이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넘어갑시다. 몸으로 돈 벌고 몸에다 돈 쓰는 일이요. 이게 뭔 내용이야? 97년생이래 이 남자가. 근데 군필에다가 서울대 나오고 변리사에다가 서울대 로스쿨까지. 경력도 경력인데 나이로 따지면 리얼 인생이 계획한 대로 다 풀렸다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서 4년 동안 재학을 하고. 이야, 맞아, 공부는 유전이야 진짜로. 공부는 유전입니다. 바람핀 전 여친한테 문자 왔다. 아이 뭐야, 이런 거 안 봐 이제. 지겨워. 존나 빨리빨리 넘겨서 볼게요. 그냥 딱 그냥 좀 관심 가는 것만. 아이유, 아 맞아, 아이유 공개 연애 한다면서요. 내리다 보면 이제 나올 거야. 좀 기다리시고. 안녕하세요, 윤비우 최호씨입니다. 네. 카리나한테 자꾸 해달라는 팬. 뭘 해달라는 거야? 지리긴 한다.
여자 팬이야? 어. 쩐다. 여자 팬이네. 어. 팬들이랑 이렇게 좀 꽁냥거리는 게 참 보기 좋구만. 나는 버스킹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계란 던진다 그랬는데 팬들이. 그래서 무서워서 버스킹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썩. 전에 버스킹 하겠다고 했더니 계란 지금부터 삭혀두겠대. 삭힌 계란 던져주겠대. 어, 버스킹 날짜 좀 알려달래. 아, 오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계란 좀 삭혀두려고. 그 계란 지금 5개월 됐다. 클락다 코트야. 형님 지금 계란에서 악마 깨어납니다. 언제쯤 버스킹하세요? 나랑 한 살 차이라고. 카라의 한승연이 진짜 동안이긴 하네. 이런 외모를 보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상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는 게 보인다, 나는. 다람쥐상, 그렇게. 맞아, 맞아. 다람쥐상이라고 해야지? 윤석열이. 아, AV 배우랑 식사한 거 인증한 DC인이라고. 아, 난 또 뭔. 에이씨, 난 진짜 뭐 좀 뭐가 있는 줄 알았네. 야라이 개새끼야. 아프리카 TV 별풍순이. 와, 미쳤다. 예전에는 100만 개 받으면 많이 받는 거라 그랬는데 가문의 영광이었는데 지금은 와. 65억, 43억, 40억, 36억, 23억, 21억, 20억, 19억. 와, 미쳤다. 와, 그러니까 이젠 진짜 돈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 와, 형은 몇인데? 나는 뭐 12월 달에 20만 개도 못 받았어. 완전 좆박았지. 저들이 하루에 하는 거가 내가 한 달에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 뭐 깡풍이다 뭐다 바람잡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으니까 뭐 넘어갑시다. 예. 가요이님 뭐 그냥 귀여운 거 알겠는데 이렇게 막 되게 막 뭐 담배 피게 된다고 하면서 이 채널 구독하고 보는 사람들은 담배 말린다고 막 그러는데 왜? 가요입니다. 오빠 다 먹었어? 나 한 것도
좋다. 요즘 차 이렇게 나와? 이것도 뭐야, 터치야 다? 우와! 오! 내 타는 모습 같아. 이거 현대차야? 진짜 그랜저야. 진짜? 완전 좋다. 이 차 엄청 비싸. 얼만데? 제네시스 G80이랑 200만원 차이가 안 나. 어? 근데 이걸 왜 사? 오빠! 이걸 왜 샀어? 그냥 흐뭇하지 뭐 이렇게 담배 발린다는 게 난 좀 난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 어, 약간 그런 거지. 그 뭐 좀 미인을 가진 남자 보고 약간 현타오는 그런 걸 빗대 갖고 약간 밈화가 된 거지 저 채널에서.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담배 말린다고 하는 거야. 야, 그래서 저 아이유 나왔다. 아이유 봅시다. 야.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예. 엊그제부터 엊그저께 이렇게 올라왔던 예, 단독 속보네요. 예. 오랫동안 아주 많이 좋아했다 아이유 이종석 일본 데이트 포착해갖고 디스패치에서 이제 신년 큰지막한 연예인들 이렇게 저 열애설 보도를 했네요 단독으로. 일본에서 했다 그러네. 일본에서 데이트하는 거예요. 디스패치가 최고급 리조트에서 2박 3일 동안 조용히 선탕절 연휴를 즐겼다. 아 그러면 일본 나고야에 있는 그 최고급 리조트에서 어 그래요. 어 2박 3일 오후야. 아유 성인인데 당연한 거지 뭐. 예. 10년 지기 절친 사이 남녀는 역시 친구가. 아 둘이 절친 사이였대요? 아 그래요? 아 둘이 원래 친구 사이였어? 어 10년 동안 헐. 이종석이 짝사랑했었다고? 아 진짜?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 받았나요? 이종석이? 아무튼 뭐 상을 받았는데 그 수상 소감으로 이거 쇼츠 있나? 안녕하세요 이종석입니다. 발표하기 전까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우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연기대상을 20대 때 처음 받고 20대 때는 이상의 의미를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30대가 돼서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굉장히 어떤 책임감과 무게감이 다르게 20대 때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남들처럼 못 들어진 소감을 잘 못해요. 태훈 씨 댓글 좀 되나요? 아이유 발언하는 내용은 없네. 있네 여기. 항상 그렇게 멋져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내가 아주 눈에 꿀 떨어지네요. 오랫동안 많이 아주 많이 좋아했다고 그리고 너무 존경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그렇게 멋져줘서 너무 고맙고. 아 이렇게 얘기했구나. 오랫동안 많이 좋아했다.
그분과의 인연은 201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SBS 인기가요에서 처음 만났는데 아이유를 좋은 방향성과 긍정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분이었다. 실제로 이종석은 그분에게 의지한다. 특히 삶을 대하는 태도에 많이 이끌렸다는 후문. 너무 존경한다고 전하고 싶다. 이게 좀 여자친구 그 이상으로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네. 둘의 인연이 굉장히 좀 오래됐군요. 그래요. 성숙한 어떤 연애를 하는 것 같네. 둘 다 30대니까. 결혼했으면 좋겠네요. 예. 장기하 씨 얘기는 그만하시죠. 장기하 씨랑 그 저 예전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게 상당히. 그리고 장기하 씨 같은 경우는 저 뭐야 보니까는 2년 동안 연애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려진 거더만. 예. 연애 기간이 꽤나 오래됐더라고 장기하 씨랑은. 그러니까 디스패치에서 소속사에다가 예의상 얘기했겠지 뭐. 안녕하세요. 예예 저희 디스패치인데요. 아 예,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저기 그 저 이종석 씨랑 예 아 예예 그 아이유 씨랑 네 연애하는 거 맞나요? 아이 무슨 소리세요? 아 금시초문입니다. 항상 들어가는 그 단어 금시초문 맞지? 금시초문입니다. 아이 근데 디스패치는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연예인들 잘 쫓아요 디스패치는. 네, 몇날 며칠을 그 파파라치를 한다 하더만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으로 그냥 팩트로다가 잡아내더만 연예계 큼지막한 사건 사고가 또 디스패치가 항상 있더라고 보니까 디스패치에다 제보도 많이 하고 그냥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그런 적인데 그 얘기를 했겠지. 두 분 이제 뭐 저 이번에 일본 가셨더라고요. 예 크리스마스. 아 저기 다른 거 없고 그냥 저 사진 이 정도 이렇게 한 뭐 40장 이 정도 찍었는데 가장 저 마음에 드는 사진 몇 개만 이렇게 추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 이 사진은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28번 사진은. 아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럼 긍정적으로 뭐 생각하신다는 거죠? 아, 얘 그냥 좀 기사 좀 잘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겠지 이제 기획사에서 예전에는 금시초문입니다만 갈기다가 확실하게 이제 사진 찍은 것 같다가 보여줘 버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몇 장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종석 인성이 개썩은 거 다들 알지? 왜? 이종석 인성이 뭐고? 나 이종석은 뭐 인성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종석이 하루 일찍 더 터트린 거야 그냥. 어차피 내일 밝혀질 거 소속사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 저기 종석씨 내일 디스패치에서 기사 나온다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수상소감 할 때 그냥 어차피 밝혀질 거 내가 이만큼 좋아한다 하고 이제 밝힌 거겠지. 예. 이종석 공항 팬 이슈? 그게 뭔데? 아이유 배웅하는 이종석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었던 짤이다. 그래요? 계절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걸로 지랄병한 거야 신경이님.
그래. 아니 근데 공항에 팬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명 왔는데 그 한 명한 그 선물 좀 받아달라 이건데 이거 그냥 노룩으로 그냥 이렇게 저기 한 건 조금 아쉽긴 하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얘기한 거 없었지. 소름 끼쳐버릴 것 같은데 사생마냥 아우. 사과했어? 해명했지. 그럼 된 거지. 그리고 그 저거 하나만 가지고 이종석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그죠? 예. 가브리엘은 뭐야? 담배 물고 있네? 클럽에서? 뭐하노? 아 클럽에서 연예인 경호 일 해봐서 아는데 저렇게 연예인 몸에 팬들 손 닿으면 팀장한테 사무실에서 정강이까이. 알겠습니다. 2023년도 이제 바뀌는 것들인데요. 만 나이가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태어날 때부터 한 살, 새해마다 한 살 더 먹고, 근데 태어날 때 빵살로 태어난다. 이게 맞죠? 이게 맞지. 만 나이로 통일. 전국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확정했다. 어우, 진짜로? 대학교는 뭐 먹고 살아? 오, 대학교 뭐 먹고 살아, 그러면은? 아, 등록금. 아, 매 학기마다 등록금 많이 낸다고? 입학금은 그럼 어느 정도야? 입학금은 등록금에 몇십씩 붙여먹는 개 같은 거였음. 아, 애초에 사라졌어야 되는 거였구나. 형평성이 없는 돈이었구만. 고려대가 103만원씩이나 받았었네. 꽤나 큰데 돈이? 안 바뀌었는데 고려대는 항상 1등이었네. 고려대는 항상 1등이었구만. 평균 입학금이 103만 4천 원. 아이구야. 등록금이 근데 800만 원이 넘어가네. 야. 그러면은 등록금은 뭐 몇 번 내는 거예요? 학기마다 내는 거야? 1학기, 2학기? 그러면은 1학년을 다니려면은 1700만원 가까이 든다는 거네? 고려대학교를 들어가려면은? 와 씨발 존나 비싸다. 야 그러면은 뭐 대학 보내고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돈까지 하면 뭐 1억 들겠는데? 졸업까지? 야 등골 휘겠다 부모님들. 야. 그리고 이제 시급도 올라간다 그러네. 500원 정도가 올라가네. 아, 저 뭐야. 500원은 아니고 460원? 460원 정도가 올라가네. 시급이 이제 거의 만 원에 육박하는
처음으로 이제 기본급이 200이 넘 200이 올라간다. 그리고 월급이 그래도 오르긴 오르네요. 유통기한 폐지된다는 소식은 이미 뭐 들으셨을 걸로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 그러네요. 우회전 신호등 2023년도부터 야 이제 차 더 막히겠다. 뒤졌다 이제. 우회전에서 이제 신호등 그 저 횡단보도 건너시는 보행자분들 그나마 이렇게 초록불 떴을 때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회전 저 이제 차 엄청 막히겠네. 야. 근데 가만 있어봐. 이게 좀 우회전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우회전 신호가 이렇게 생겨버리면은 직우 신호 있잖아. 직우 신호. 이거. 지구 신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떡하지? 못 가는 거지 그냥. 야. 나는 근데 다른 것보다도 비보호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비보호 신호 때문에 사고 존나 많이 나는 것 같아. 아마 그냥 사람 뒤지라고 만들어 놓은 그 신호가 나는 비보호 같아. 비보호 진짜 위험한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이제 이륜 자동차 보험. 배기량 불문 이륜 자동차 및 원동기 자전거 50cc 미만 스쿠터도 이륜 자동차 보험에. 야 이거는 있었어야 됐어 예전부터. 맞아. 50cc 미만 스쿠터 같은 거 이렇게 원동기 좀 전자 그 전기 이게 좀 그 동력 발생하는 그 장치가 달려 있는 모든 이동 수단은 싹 다 이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가입을 안 하면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그 다음에 석가탄신일 성탄절 모두 대체 휴일 제도를 적용해서 성탄절은 약 63년 만에 휴일로 복귀했다고. 아 그래요? 좋은 소식이네 이거는. 좋은 소식. 이제 워낙 이제 좀 저 다들 자식들 안 낳다 보니까 고령화가 돼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 급여 지급이라는 게 생겼네요. 부모가 될 경우 월 70만 원 주고 한 살 때부터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 그러면은 이제 애가 12개월 동안 70만 원을 받는다라는 거잖아. 840만 원 정도를 받네. 부모 급여. 이거는 필요하지 않나요? 이거는 필요하지. 아니 세금을 축내는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워낙 다들 애들 안 나니까 이렇게라도 회사라도 애를 좀 낳아라 부담 조금 줄여주겠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세금 낭비한다 그래버리면 안 되지. 진짜 세금 낭비하는 거는 여성가족부 씨발년들이지. 얼마 전에 여성가족 그 여성 1인 가구 청소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겠다잖아. 나라 세금 걷어가지고 씨발할년들. 그런 게 진짜 세금 낭비지. 요런 거는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뭐 그렇게 막 대단히 막 특별하게 뭐 엄청 야 대단하다 하고 막 박수 쳐줄 정도의 그건 아니야.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얘 안 낳고 그러면은 이건 진짜 지원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 종합버스터미널이 이제
19년 만에 폐업한다네? 야, 가본 적이 없었고 모르겠다. 근데 기억이 간 적이 있나? 항상 양재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익산 고속버스 터미널 역시 사라지고 익산 공용버스 터미널로 통합 운영된다. 아무튼 뭐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네. 그냥 빨리 마스크 해제나 해줘. 씨발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밖에 나가면. 에? 이제는 그냥 코로나랑 함께 살아가잖아. 코로나 걸리면 이제 좀 쉬고 마스크 해제나 좀 해주라. 아, 진짜로. 요즘 아이돌 라이브 실력, 아이돌 덕후들 사이에서 논란인 무대. 장원영 아니야? 아이브 원영 이서. 스트로베리 문을 커버했다. 스트로베리 문이 무슨 노래야? 핸드마이크 들고 노래를 불렀는데 정작 둘은 립싱크로 노래를 불렀다. 앉아서 부르는데 핸드마이크 들고 립싱크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이 나오는 중. 비단 이 무대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돌들 태반이 라이브라곤 음악방송에서 1위하고 부른 앵콜송 빼면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AR 부르고. 대한민국 가요 프로그램 근본이었던 시대가 90년도였지. 그때는 무조건 라이브로 했었어야 됐던 그럴 때라서. 김건모 아저씨 나오고 이선희 씨 나오고 뭐 이럴 때. 뭐였지 그 노래? 이해랑 민기도 없고 저들은 행사 많으니 그때 라이브 하니까 목 관리 차원에 좋지 뭐. 이때 이럴 때 이때 상 받으면 이렇게 부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 가요 대상. 다 부르잖아 노래들을. 신효범 씨 나오고 옛날 가요 프로그램. 요때가 이제 진짜 근본이었지. 솔리드 나오고 근본. 육각수. REF. 여기 지금 댓글에 서른도 아저씨 칭찬이 자자한데? 얼마나 잘 부르길래. 아, 송대관 아저씨랑 불렀네. 싱크를 밥 먹듯이 하는 게 당연시 되는 게 맞는지. 야. 어우, 야, 공 잘 올린다. 야, 지리네. 가수 시키는 거라 트레이닝 없어도 피지컬로 다 찍어누르던 시절. 요 무대구나. 입만 뻥긋거리면서 연기하는 거라고. 생 라이브를 이은 생 립싱크. 아, 대상 받았어? 앉아서 다이나믹 마이크 들고 립싱크는 진짜 좀 아니지 않냐? 스트로베리가 어떤 노래길래? 뭐 그 빡센 노래인가? 스트로베리.
야, 템포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무슨 저, 야, 이거는 좀 그렇다. 야, 이건 좀 그렇다. 아니, 그 무대 있잖아. 레전드 무대 효린이랑 라이브 잘한다는 그 아이돌 가수들, 그죠? 그 여자 보컬들, 20대 여자 보컬들 나와가지고 불렀던 거 있잖아. 효린이랑 아이돌 라이브는 동방신기가 저 누구냐? 어. 그 있었는데? 아니 아니 저 누구지? 아 그 빽따따따르따르따르따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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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래 뱅뱅 그 노래 그거는 막 춤추면서 막 라이브 해버리던데 이거는 좀 심했다. 어 아무리 이제 좀 뭔가 엔터테이너화 된다고 할지라도 좀 저기 이제 연기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예능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여러 쪽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이제 굉장히 좀 체계화돼 있어서 아이돌들이 이제 좀 뭔가 그렇게 엔터테이너로 이제 빠진다고는 하지만은 야 이건 좀 그래 에일리 뱅뱅 효린 이거 무대 완전 레전드였잖아. 제시도 나오네. 효린, 에일리, 제시 셋이서 2014년도에 불렀던 가요 대제전 여기서 야 야무지게 저기 했네 소화를. 어. 야 이거지. 아하 이거지. 아 이건 좀 근본이네. 아 효린 존나 잘하네 노래. 어 유튜브에 장원영 1위 앵콜 라이브 저가 쇼츠 봐봐 그게 레전드임. 장원영 1위 앵콜 쇼츠 이거야? 어 아하 이게 반대. 아 이거 이제 가요 역사상 그 이제 그런 좀 라이브 대참사들이 몇 개 있었어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예 Y2K 삑사리 예 요때부터 그래도 멋있지 않아? 어 목 상태 안 좋을 수 있잖아. 인간미 철철 넘치지 않아? 얘들아 상대는 스타십니야 다들 조심해라. 어 유쾌하네. 몸을 감았던 눈을 한번 보자. 아니 그거는 삑사리로 하긴 좀 그렇고 그 대참사 정도는 아니었고. 어 대참사는 자우림 노래 커버 아니냐? 그거는 내가 하신 거. 아니 근데 너무 빡엔다. 대학 축제였는데 이때 너무 빡엔다. 어 소리쳐 말하고 싶지 마. 노래 개높네. MZ세대 의문제다. 속은 비고 겉모습만 번지르르 이게 MZ다.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대참사였지. 2014년도에 이렇게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임창정이랑 같이 이제 부른 그게 있는데 환희
근데 노래 진짜 잘하는 가수예요. 근데 이제 좀 이날 좀 목이 좀 그랬던 거지. 임창정 노래 너무 높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무대가 있었지. 환희는 저때 목 상태 안 좋아서 안 부른다 했는데 소속사들 억지로 나갔다가. 맞아 맞아. 진짜 걔 레전드는 게리롱 프리롱 아니야? 볼 때마다 웃겨. 에 이렇게라도 하는 게 맞지 않아? 뭐 실수 같지도 않아. 이렇게 보면은 게리롱 프리롱은 노리나이시랑 준케이 연속 옷은 아무도 못 비빈다. 준케이는 원래 잘하는데 이제 컨디션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장원영, 야 내가 좀 진짜 그 아이유 스트로베리 문 이 노래가 뭐 그렇게 막 헬곡도 아니고 그제.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둘이서 이제 앉아가지고 다이나믹 마이크로 립싱크를 했다. 이건 좀 진짜 문제가 좀 있네. 거기다 또 대상 받았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뭐 장원영 이쁘지, 영어 잘하지, 진행도 뭐 잘하지, 그 말도 잘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스타성이 있는 그 스타라는 건 알지.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가수로 데뷔를 했으면 이제 노래를 잘해야 되지 않냐?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인 거야. 그지 그지 좀 넘어갑시다. 예. 2023년 YG의 새로운 걸그룹 응애 괴물은 뭐야? 베이비몬스터 태국인 2명, 일본인 3명, 총 멤버가 7명. 중국 애들은 아예 안 넣네. 왜냐면 통수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이돌 시장이 중국 애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약간 좀 그런 게 저기 있는 거야. 통수를 너무 때리니까. 아무튼 뭐 베이비 몬스터. 예. 한국인이 더 적은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사실 블랙핑크의 리사 영향 아니겠어? 리사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더만. 우리나라에선 솔직히 제일 인기 없는 멤버야 리사가. 근데 태국이나 이쪽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 리사는 거의 뭐 진짜 금이 환향한 그런 느낌의 저기야 그 붐바이안가 그 뭐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좀 그 인도 느낌 자기네 이제 그 저 태국 전통 뭐 춤이나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갖다가 뮤비에다가 색다르게 좀 가미를 했거든. 그걸 보고 막 입트로 막 울더라고. 리액션 존나 하더라고. 진짜로 글마들이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야 리사를. 그러니까 좀 이 사실 문화계 좀 문화 쪽으로는 이제 동아시아에 우리나라 케이팝이 제일 글로벌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손흥민이 이제 저기로 뛴다. 손흥민이 이제 뭐 저 EPL 가서 그런 느낌으로 봐야지. 그치 그치 손흥민 같은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해 리사가. 그래서 한국서 못 떠도 동남아 가면 동남아 멤버 있다고 열광 해줘서 돈. 팬심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좋아하는 가수 그 이상의 아이돌들이 먼저냐. 다섯 석사가 돈 보고 눈가리 뒤집힌 채로 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 게 아닌가. 다음 넘어갈게요.
아, 요걸로 이제 좀 논란이 가끔씩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는데, 강릉으로 출장 가는데 후배가 면허가 없어가지고 차 타는데 뒷자리에 타서, 잠잤다. 저는 뭐 안 졸리나요? 이런 후배 행동이 꼴사나워 보이는데 제가 꼰대나요? 보통은 조수석에 앉은 사람 매너가 운전하는 사람이 졸릴까봐 같이 일어나 있는 게 매너긴 합니다. 그게 맞긴 하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는 좀 싹수 없는 행동이지. 어르신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저 매너죠. 얘기할 거리가 아닌 정도의 수준인 거지, 저거는. 예, 저걸 모른다는 거는. 아, 당근마켓에다가 2022년 공기 팔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어그로 끌었구나.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그라시 알지? 그라시. 그라시. 그라시요? 그라시. 그라시야. 아무데스까? 요즘 이제 채널 어딜 봐도 유튜브에서 다나카가 안 나오는 곳이 없더만. 진짜. 올 한 해 하반기 마무리를 정말 잘 보내시지 않았었나, 않았나. 김경욱 씨인가? 맞지? 나몰라 패밀리. 그 나몰라 패밀리가 또 역사가 있죠. 원래 멤버가 원래 그 분 있었잖아요. 사실은 말이지. 뭐 있는데, 그 신발, 그, 있잖아 말이지였나? 뭐 어떻게 하더라? 뭐 있는데, 원래 그 세 명의 멤버 중에. 오늘 뭐 어떻게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더라 그거? 간만에 그 아저씨랑 산체스 우왓 하는 아저씨랑 그리고 이제 김경호 아저씨랑 이거를 몇 년 동안 했다더만. 4년인가 밀어붙였다더만. 컨셉지를 이제 끝까지 한 결과 요즘 뭐 부캐 굉장히 좀 유행 많이 하는데 아주 뜻밖의 큰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